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두 번째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예레미야를 끝내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시아 왕 13년에 시작해서 다 나라 망할 때까지니까 626년 주전에서 적어도 40년 이상 사역했을 때인데 시드기야 왕의 열째 해는 BC 587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587년이 언제인가요?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유다가 망합니다. 예. 586, 예, 이건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 연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대한민국은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났죠.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죠. 유다는 586년 주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적어도 70년 정도까지 돌아오기까지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떤 때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주권도 넘어가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들어오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조선이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지만 사실 그 전부터 많은 것들이 다 빼앗기기 시작했죠. 네, 알고 계시죠? 1906년 이후에는 거의 나라가 없다시피 생각해도 될 정도로 모든 주권이 이미 다 넘어가고 만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왕이 여전히 있었지만 여기 1절에도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라고 이게 동일시에서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주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 때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베트남이 남북이 나뉘어 있다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보트 피플이 미국으로 막 떠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마지막 때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의 핵심은 뭔가요? 아나돗이라는 지방에 밭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인 사람이 찾아왔어요. 7절 보니까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아니 내가 아나돗이라는 땅에 밭이 있는데 듣자 하니까 사촌 형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 You are the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kinsman redeemer는 레위기에 있었던 법이죠. 어떤 자손의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 땅을 사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의 어떤 전통이나 갖고 있는 재산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보아스가 있죠. 네, 룻기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보죠.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죽을 길로 가는 것을 구원해 주신 기업물을 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에게 찾아왔을 때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미 상황에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이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 남의 땅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 와서 얼마를 주고 샀죠? 9절 말씀 보면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겔 당시에는 동전이 없으니까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달아서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게 전통이었는데요. 17세겔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g 정도 됩니다. 6 ounce, 200g이면 시세를 봤더니 150불 정도 됩니다. 요즘 은값이 비싸요. 금도 비싸고 150불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쥐꼬리만한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지금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부탁을 들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까지 합니까? 봉인을 하자. 자, 증인 불러라. 당시 부동산 계약의 문화적인 면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증서를 두 개를 만듭니다.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서가 되게 파피루스나 뭐 이런 계열이겠죠. 둘둘 말려 있는 것을 이 실로 아주 풀어지지 않게 묶습니다. 풀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 실 끝에 본인의 그 촌농을 녹인 인장을 찍어요. 그러면은 실이 풀리지 않고 촌농이 붙어 있어야지 봉인이 된 거죠. 확실한 거죠. 그거 하나. 그다음 똑같은 증서인데 봉인되지 않은 거 하나. 이렇게 간직하고 이것을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보존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봉인시킨 것은 이 문서가 변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전혀 변조가 없다. 나중에 두 가지를 대조했을 때 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를 확실하게 간직하고 봉인되지 않은 것은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계약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증인을 붙여서 정식 계약을 한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150불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땅을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어요? 안 사죠. 뻘짓 아닙니까? 뻘짓. 네. 헛된 말로 바보 같은 짓. 이거 망하는 게 분명한 건데 이미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예레미야는 당대의 가장 지식인 아닙니까? 모든 정세 파악과 뭐 지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지금 바벨론이 얼마 안 있으면 접수한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리고 그 스스로 그렇게 내내 설교했잖아요. 그의 설교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다 괜찮아, 우리나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반면에 우리는 망한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준비해라, 인기 없는 설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설교했던 자신이 왜 쓸데없이 150불이나 되는 땅, 망해가는 땅을 땅인 분명하게 알면서 그 돈을 날려버렸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목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수몰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얼마 안 있으면 반드시 댐이 건설되면서 다 물러가고 망할 수 없는 그런 지구인데 거기에 땅을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청호수, 뭐 충주댐 이런 곳들이 유명한 때인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75년에서 80년까지 공사를 완공시켜서 대청 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4,075세대가 2만 6천 명이 고향을 떠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수몰지구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은 아, 우리의 조상들의 땅은 물속에 갇혔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곳이 고향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맨날 우신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내가 그 고향이 거기여서 왜 떠났을꼬 하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드론이 점점 발전하면서 드론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드론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론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옛 흔적이 있나 이렇게 찍어주는 곳을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있대요. 그리고 해저 탐사, 뭐 이제 보물선 찾는 일 이런 것들에 막 드론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청댐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제 한 40년 됐죠.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모든 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다 이렇게 남았어. 겨우 초등학교 이 터 자리만 하나 나중에 댐이 말랐을 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젖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쓸데없는 뻘짓을 하면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 읽게 될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약속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붙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행동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까지 시켜서 먼 훗날에 반드시 너희들이 이 증서를 다시 볼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끝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회로 모였어, 기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시간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두 번째 섹션 열방을 위한 기도할 때는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조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임하도록 베이 지역의 교회들이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은 적어놨지만 솔직히 저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정말 이 물질 문명으로 가득한 황금 만능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가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교회들이 부흥되고 7%가 안 된다고 하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올라서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 현실이 너무나 막막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줄곧 자신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도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행동에 옮겼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2장의 24절 25절로 가보십시오.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 거인처럼 보여서, 너무 막막해 보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작은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플레인하게, 평범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결말, 영적인 부흥,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keep sowing,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역사가 있어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어떤 영혼 한 사람에게도 그 추수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씨를 뿌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약속을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뻘짓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의 부흥과 열방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사탄의 눈으로 볼 때, 저 오늘 수요일 진짜 뭐 즐길 것 많은데 기껏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네, 사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야말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선의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돌아오기를 정말 갈망하십니까? 내 삶을 들여서 정말 150불 되는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여전히 의심하면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겠다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는, 국가의 풍전등화의 순간, 이제 내년이면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이 결단의 마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보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찬양의 작사가는 디트리히 보네퍼, 독일 개신교회 목사님이죠. 1906년생인데 39살에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45년이면은 종전이 되잖아요. 8월이 되면 4월 9일 날 교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많은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현대의 순교자죠. 저도 참 존경하고 그분의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 유학을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도와줬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고백교회 지도자 이래서 초청했단 말이에요. 강연도 많이 하고 너무 인기 있는 이제 독일 신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맘만 먹으면 그냥 미국에 영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미국에 머물기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가면 게슈타포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돌아갑니다. 39,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기 전이었는데 44년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약혼자에게 보내면서 썼던 마지막 편지에 이 시가 있었던 거예요. 44년 성탄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멜로디를 한번 조용히 쳐주실래요? 분위기가 잘 안 삽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님 보실 때 그 새로운 하루가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이들이 때론 바보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동임을 오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 과학 만능주의의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저희들이 이 평범한 하루의 저녁, 주님 앞에 이 평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꿈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 어둠 짙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를 붙들며 작은 노래, 작은 기도의 공간을 열어갈 때 이 작은 틈을 통하여서 댐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언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질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아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할렐루야.